안녕하세요. 이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총신대학교 교수셨던 서요한 교수님이 한국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전광훈 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이유를 네 가지 열거하는데 그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야, 이게 총신대학교 교수님 수준이야? 이런 교수님 밑에서 목회자 될 신학생들이 대체 뭘 배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자, 서유한 교수님의 했던 말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저는 본래 전광훈 목사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하고는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3년 전에 한 선배 목사 교수님의 안내로 전 목사님을 소개받고 그 후에 지금까지 목사님을 지근해서 도우며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가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 첫째로, 전 목사님,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연설이든 설교든 세미나든 원고 하나 없습니다. 3시간, 4시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5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의 사역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돈 받고 하신 적 없습니다. 누구 하나 앞에 나서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분이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은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런 탁월한 영감이 있는 도전적인 실천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복음을 애국운동과 관련하여 자유통일과 연결지어서 하신 분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자, 요네 가지를 제가 그대로 지적을 해드릴게요. 첫째로, 원고 없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원고 없이 몇 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는요, 웬만한 봉사들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고 없이 이렇게 몇 시간씩 설교를 하면 다 훌륭하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한 거죠. 이게 원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또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의 인격, 그 인격이 어떠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쌍욕하고 예비 시간의 영광 자기가 받아먹고 목사님들 인격살인하고. 근데 원고 없이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전적인 헌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누구를 위한 전적인 헌신인가라는 거죠. 전적인 헌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전적인 헌신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 헌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한 헌신이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적인 헌신. 전광훈 씨는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 돈,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통일계 문선명 전적인 헌신했죠? 전도관의 박대선 전적인 헌신했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전적인 헌신했죠? JMS의 정명석 전적인 헌신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불 안 가리고 막 전생에 쏟아부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세 번째로, 2000년 역사의 탁월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서 교수님은요, 전광훈 씨가
2000년 교육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영감 있는 도전적인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러니 제가 충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분 따로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다 능가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보다요? 칼빈보다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보다요? 중세의 세례요한이라 일컬어지는 사보나롤라보다요? 위대한 교부인 크리스토스톤보다요? 존 낙스 종교교육자보다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감이 안 돼요. 뭐가 2000년 역사에 대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 정강호 씨가 스스로 떠들어대는 소리고 여기에 서유원 교수님이 넘어가서 그걸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까까봐죠. 네 번째로 복음을 애국운동 자유통일과 연계해야 합니까? 여러분, 서 교수님은요. 복음을 애국운동과 관련해서 자유통일과 연결해서 한 사람이 세계 역사에 전시 하나뿐이다 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그건 극찬할 내용이 아니라 책망받을 내용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다른 것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성품입니다. 오류도 하자도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어요. 다른 것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것과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고 덧붙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 뭔가 덧붙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좀 희석시키거나 이거 다 잘못이에요. 이런 것들 가르쳐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책망을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 깝깝합니다. 참 깝깝해요. 이런 분 밑에서 신학생들이 뭘 배울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성경에 비춰서 또 인간의 이성, 합리성에 비춰서도 모순이 없도록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선한 싸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